안녕하세요. 저는 3살짜리 장난꾸러기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. 가면 갈수록 말을 안 듣는 날이 많아져서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? 했더니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를 훈육하고 가르치라는 조언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여태껏 회초리를 엄하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웠고,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주셨고요. 어떻게 하면 훈육을 할 수 있을까요, 하나님?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.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적인 행동을 일단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보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두 가지 방법을 택했는데요. 한 가지 방법은 성경 동화를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. 어느 날 아이가 항상 읽던 성경 동화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낑낑거리면서 가져와서 엄마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손을 하더니 같이 읽자는 것이었어요. 그래서 동화책을 한참 읽어줬더니 아이가 상당히 차분해지고 또 그러한 행동을 당분간은 하지 않았습니다. 또 다른 한 가지는 마음껏 에너지를 펼칠 수 있도록 바깥에 데리고 나가 라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빠랑 아가랑 엄마랑 셋이서 운동장을 나가서 몇 바퀴를 돌고 또 공을 차고 놀았습니다. 그랬더니 에너지가 모두 발산되면서 아이는 많이 차분해지고 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.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분께서 확실한 방법으로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라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